제가 7년 전 이맘때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소우의 사이코패스 직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Hello. Do you want to play a game? 아동영화답지 않은 의외의 잔인성과 은근 이런 폭력과 고문을 즐기는 듯한 케빈의 모습을 기반으로 그의 철저한 계획성과 잔인한 트랩을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장차 직소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이보다 훨씬 자세한 디테일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시면 링크된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아무튼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와 어울릴만한 영상 소재를 찾던 중에 우연히 제가 만든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홀로 집에와 해리포터가 Oculus Reparo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썰이었는데요. That's better, isn't it? 도둑들로부터 집을 지키는 이야기와 마법사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비슷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두 영화 속 주인공을 천천히 비교해 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케빈과 해리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I'm warning you now, boy. Any funny business, and you won't have any meals for a week. Look what you did, you little jerk.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형제가 있고. Wake up, cousin. We're going to the zoo. I wouldn't let you sleep in my room if you were growing on my ass.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ok the breakfast and try not to burn anything?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는 구제불능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You're what the French call les incompetents. What? 케빈은 계단 위에 있는 다락방으로 유배를 당하고 Third floor? 해리는 계단 밑에 있는 골방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형제와 다툼 때문에 큰 곤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What happened?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잣말도 종종 하고 I wash my hair with the Dove formula shampoo and use cream rinse for that just wash shine. Sorry about him. He doesn't understand what it's like. 비명을 지르는 모습까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마치 마법 같은 서늘한 기운이 찾아오면서 두 사람의 기이한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Sorry about that. 마법사의 아들로 태어난 해리가 마법을 쓸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케빈 역시 마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I made my family disappear. 이렇게 두 사람은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되는데요. 케빈이 혼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가서 방문한 곳이 칫솔을 사기 위한 가게였습니다. Is this toothbrush approved by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해리포터 역시 처음으로 혼자 방문한 곳이 마법 지팡이를 사기 위한 가게였죠. 난생 처음 즐기는 혼자라는 시간이 마냥 즐겁다가도 문득 가족들 생각에 쓸쓸함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평화로운 곳에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We know that you're in there. And that you're all alone. Voldemort. Yes. You see what I've become. 케빈과 해리는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이 침입자에 당당히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Yes! Yes! Yes!
결국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소중한 집 혹은 소중한 학교를 무사히 지켜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영화 모두 같은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나홀로 집의 시리즈를 비롯해서 미세스 다우파이어, 바이센터니얼맨까지 왁자지껄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가족영화 전문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가 두 영화를 모두 연출했습니다. 아동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감독의 특유의 색깔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나홀로 집에가 크리스마스 배경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해리포터 1편 역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 영화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Happy Christmas. 하지만 아마도 분위기가 비슷한 건 바로 이분.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두 영화 모두 음악을 담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홀로 집에를 대표하는 이 음악. 해리포터를 대표하는 이 호그와트 테마도 이분의 작품인데요. 호그와트 테마에서도 왠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난생 처음 나 홀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 케빈과 해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언제나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지만 There's no such thing as magic. 최선을 다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It's pretty cool that you didn't burn the place down. Thanks, Buzz. To Mr. Harry Potter for pure love and outstanding courage. 하지만 이들의 여정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죠. This is for you. 어쩌면 이 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마스 영화들의 이야기는 결국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2000년 전에 태어난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